배가령 선생님과 함께하는 고급 한국어 읽기 18번째 책이죠. 여우의 전화박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엄마 여우는 꼬리를 몸에 찰싹 붙이고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사내 아이는 쉴 새 없이 재잘거렸어요. 엄마 빨리 나아야 돼. 그러면 같이 바이킹도 타고 바닷가에도 놀러 가자. 응, 엄마? 그래, 그래. 그때까지는 전화만 해도 괜찮아. 나 전화만 해도 기쁜걸? 그래, 엄마도 아주 기뻐. 엄마는 맨날 그래. 내가 기쁘면 항상 엄마도 기쁘대. 그럼 우리 아기가 기쁘면 엄마도 기쁘단다. 엄마 여우는 연거푸 고개를 끄덕였어요. 꼬리를 몸에 찰싹 붙이고 왜 이럴까요? 꼬리가 막 이쪽 저쪽 흔들리면 사내 아이가 여우가 있는 것을 눈치챌까봐 그러는 거죠. 재잘거리다 라는 거는 이렇게 엄마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재잘거리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엄마 여우는 연거푸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때 연거푸 이거는 계속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기가 기쁘면 엄마도 기쁘단다 이야기를 하면서 고개를 계속 끄덕이는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여우가 아무리 기다려도 사내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늘에는 벌써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랐는데도요. 어쩐 일일까? 엄마 여우는 몹시 걱정스러웠어요. 바로 그때 저만치서 사내 아이가 헉헉거리며 뛰어왔어요. 사내 아이 뒤에는 할아버지인 듯한 사람이 따라왔고요. 자, 이제 엄마 여우는 매일매일 이 산의 아이의 통화를 들으려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하고 아기가 같이 헉헉 뛰어오네요. 아우 다행이다. 엄마가 걱정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오던 산의 아이가 오지 않아서 엄마 여우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할아버지하고 함께 달려오고 있네요. 엄마, 너무 늦게 전화해서 미안해. 오늘은 할아버지가 일이 늦게 끝나서 조금 전에야 돌아오셨거든. 사내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서 겨우 마음이 놓인 듯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바꿔주었어요. 그동안 잘 있었니? 건강은 좀 어떠냐? 다행이구나.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전화하라고 했는데도 이 녀석이 당최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며 허허 웃자 사내 아이도 쑥스러운지 조그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쿡쿡 웃었어요. 네, 엄마하고 매일매일 전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늦어서 안 된다 말해도 아기는 아니야 아니야 오늘 전화해야 돼 엄마가 나 기다려 이렇게 떼를 썼겠죠.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같이 아이하고 온 겁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니 혼자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셨겠죠? 자, 오늘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내 아이가 엄마에게 전화하는 것을 봤네요. 엄마 여우는 밤마다 사내 아이의 이야기를 엿듣는 사이에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내 아이는 이 부근에서 할아버지랑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공사장을 옮겨 다니며 일을 했기 때문에 낮에는 다른 사람이 사내 아이를 돌봐주는 모양이었어요. 사내 아이의 엄마는 몸이 아파서 멀리 큰 도시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 같았고요. 자, 매일매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내 아이의 사정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엄마가 아프네요. 그쵸?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기는 할아버지하고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또 돈을 벌어야 하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낮에는 다른 사람이 사내 아이를 돌봐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시면
전화하러 여기에 나오는 거겠죠. 그죠? 이윽고 산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울긋불긋 물들었던 나뭇잎은 모두 떨어져 길바닥에 스산히 나뒹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산에서 내려온 엄마 여우는 깜짝 놀랐어요. 전화박스에 불이 꺼져 있지 않겠어요? 전화박스는 달빛을 받아 어스름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자, 이제 벌써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나뭇잎도 모두 다 떨어졌고요. 그런데 이 엄마 여우가 공중전화 박스로 내려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공중전화 박스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밝지는 않았지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는데 불이 꺼져 있고 그림자만 이렇게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지? 엄마 여우가 또 걱정이 되겠네요. 엄마 여우가 가까이 다가갔더니 전화박스 유리문에 흰 종이가 팔랑거리며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여우는 종이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무슨 일일까? 엄마 여우는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도로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맞은편에서 자동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엄마 여우는 얼른 풀숲에 숨었어요. 엄마 여우는 항상 풀숲에 숨어서 이 전화박스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불이 꺼져 있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유리문에 이렇게 흰 종이가 하나 붙어 있고요. 뭐지? 엄마 여우는 말은 알아듣는데 글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뭘까 이렇게 궁금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와요. 엄마 여우가 빨리 풀숲에 숨었습니다. 이윽고 자동차가 전화박스 앞에 끼익 멈춰 섰어요. 자동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이런, 전화기가 고장 났나 봐. 반대편 차 문이 열리고 또 한 남자가 내렸어요. 그렇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하기야, 이 전화기도 어지간히 오래되었으니 이젠 고장 날 만도 하지. 사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치워버리려는 모양이야. 네, 자동차가 갑자기 전화박스 앞에 멈춰 섰는데요. 이 사람들은 전화를 하려고 이 전화박스로 왔나 봅니다. 그런데 이 흰 종이에 뭐가 붙어 있었잖아요. 엄마 여우는 읽을 수 없었지만 이런, 전화기가 고장났나 봐. 여기 안내문에 전화기가 고장났다. 그리고 이 전화박스를 치울 거다 라고 적혀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화기가 아주 오래되었으니까 고장날 만도 하다. 그래, 이젠 고장나는 것도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사용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치워버리려는 모양이야 라고 이 남자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엄마 여우가 들었어요. 엄마 여우는 너무 깜짝 놀랐겠는데요. 그쵸? 이 사내 아이가 전화하는 것도 들어야 되고 또 사내 아이는 매일매일 엄마에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 참 곤란하군. 하는 수 없지. 다른 곳으로 가보세. 탕! 하고 차 문이 닫히고 자동차는 붕 떠나버렸어요. 아이고, 이 전화박스가 없어지면 이제 어떡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내 아이는 이제 어떻게 엄마에게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엄마 여우는 이제 저녁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이 사내 아이의 전화를 들으면서 아기 여우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는데 엄마 여우하고 사내 아이는 이 전화박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그쵸? 자, 여러분, 이까지 오늘 듣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 한국어만 열심히 공부해도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와, 이런 꿀 알바가 있다니. 하니제미에서 만든
온라인 한국어 교실에 신청하세요. 한 과정이 6개월 동안인데요. 이 6개월 동안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수강료, 6개월 수강료의 50%를 현금으로 쏴드립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도 치고 할 텐데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한테는 장학금도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수강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수강료까지 할인을 해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여러분, 링크 눌러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관심 있다면 신청해 주세요. 신청 링크에 레벨 테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친구들도 레벨 테스트 한번 받아보세요.